이날 잡은 대게는 총 200kg. 이 정도 양이면 약 400만 원어치라고 하는데요. 갓 잡은 대게는 경매장으로 직행. 귀하신 몸 바닥에 주르륵 눕혀줍니다. 입판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장에 깔고 있습니다. 군기가 잔뜩 든 병사들처럼 각 잡고 누워있는 대게들. 그 양이 엄청나죠? 와, 많다, 많아. 대게 한 60만 대게. 이 장관을 구경하기 위해 관광객들도 항구를 찾았는데요. 저는 대게 이렇게 사나와서 막 움직이는 줄 몰랐는데 그래도 살아 움직이는 것도 있고 사진 찍으니까 정말 아침에 생동감이 많이 느껴지네요.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. 하루 경매량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. 만 마리에서 한 2만 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. 지금 나아지고 있고 대게들도 수율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괜찮아지고. 여기서 티! 배의 색깔이 짙을수록 살이 꽉 차오른 대게라고 해요. 기억해 두셨다가 장 보실 때 참고하세요. 이곳은 대게의 고장 울진. 그런데 가게들 사이에 수상한 움직임 포착. 이 문어가 개미끼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 대게철이 되면 문어 몸보신도 시킬 겸 이 시즌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. 딱 한 세 달 동안. 와, 문어 팔자가 상팔자네요. 문어도 먹는 대게, 우리도 맛봐야겠죠? 대게찜을 즐기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. 곱디고운 자태 드러내는 대게찜. 단맛이 좋고 이 필수 아미노산하고 단백질이 풍부해갖고 저칼로리 고단백이에요. 대게를 먹기 좋게 손질해 손님. KBS.